지금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과 우리 철학이, 정신 철학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결국 우리 모토는 뭐죠? 양자고 나발이고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요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과학과 철학을 통합시키는 거. 요게 이제 저희의 이제 주장의 핵심이니까, 우리 태극기만 이해하신다면, 태극기. 요 태극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양자진공이라고 하죠. 양자진공에서 요동하는 진공이죠. 태극이 일렁이는 모습이랑 잘 어울리죠. 우리 이제 의식으로 치면 참나인데, 지수화풍의 세계에서는 양자진공이 지수화풍, 건공감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곤깨, 땅을 상징하는 게 중력. 그 괴상들이, 그 찢어져 있는 것들이 뭉치는 그림이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덩어리진 게 지구죠. 그래서 뭉치는 힘, 중력. 전자기력은 불이죠. 번개를 상징하는 그 괴가 이제 진깨나 리깨죠. 리깨 건공감리에서 불 상징하는 리깨, 전자기력. 양력은 은밀한 힘이라서 감깨. 사이에 양 하나가 이어져 있는 감깨. 강력은 가장 강력한 힘이죠. 건깨. 끊어진 게 없는 건깨. 가장 극미의 세계에서 원자핵 그 양성자, 중성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세계의 커클을 이어가는. 오늘 칠판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못 그리고 말씀 대충 드린 거예요. 8괘까지 안 가고 이제 4괘로 태극기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양자진공의 세계에서 네 가지 힘이 나뉘는 거. 빅뱅 이후에 짧은 시간에 한 덩어리였던 힘이 중력부터 시작해서 분화돼서 펼쳐지잖아요. 네 가지로. 이게 태극기의 우리 사상과 같은 거죠. 우리 의식에서는요, 그 의식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태극이 구식이죠. 동그라미만 그리면 십식이죠. 음양이 일렁이면 구식이죠. 건공감리는요, 예. 중력에 상응하는 게, 중력이랑 같다는 게 아니라 코드가 같다는 거지. 괴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우리 머리랑 괴 코드가 같아서 둥글긴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곤괘가 개별 물체를 인식하는 오식, 전자기력에 해당되는 리괘가 불이라는 게 의식의 빛이거든요. 육식, 우리가 지금 인식한 의식은 육식이죠. 모든 걸 뚫고 다니는 의식은 육식이죠. 양력, 강력은 극미시의 세계죠. 전자기력이 미시라면 원자 분자의 세계라면 더 극미시의 세계죠.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핵과 그 주변. 그럼 강력은 이제 순수 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건깨였으면 우리 극미시라는 건 우리 의식에서는 무의식이죠. 팔식. 주객이 나뉘지 않은 팔식. 한 덩어리니까 건깨. 그래서 감깨는 은밀한 의식. 그래서 에고의식, 칠식. 그래서 의식에 네 가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객이 상호작용하는 의식의 네 가지 힘을 제가 주장해 본 거예요. 태극기. 하나면 다 설명 가능합니다. 물질의 세계는요, 양자진공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네 가지 힘.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 의식은요, 주객, 인식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의식의 네 가지 힘, 물질의 네 가지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하나의 괴, 우리 태극기 정도면 되는, 태극과 팔괘 중에 네 개만 살펴봐도, 우주의 코드가 나오죠. 그게 괴가 이데아예요. 여러분, 괴는 이데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 이데아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이 이데아가 방금 보세요. 방금 얘기한 것만 봐도 우주의 하나의 원리가 물질로는 네 가지 힘으로 표현되고 의식으로는 네 가지 의식으로 표현되죠. 이게 이네 가지 의식으로 네 가지 힘을 인식했을 때딱 아기가 맞게 돼 있습니다. 정합성이 있게 돼 있는 이유는 하나의 작용이니까. 한 원리의 작용. 한 의식이 견분과 상분이 나뉘듯이, 한 의식이, 한 원리가, 정신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원래 한 덩어리니까 태극이
음양이 상충하면서 상보 관계듯이 상생상극하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극합니다. 그게 이제 상보 상충인데 이 속에서 이제 만물을 다 정신과 물질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알아차린 의식 이게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든 한 원리 한 마음 한 마음이고요. 마음으로 치면 한 마음 일체가 한 마음 작용이고 원리로 치면 한 원리 작용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하느님의 작용이 기하학으로 얘기하면 한 에너지의 작용이 한 에너지 작용이니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애초에 한 덩어리니까 이게 하나로 아주 정합성을 갖고 굴러가게 돼 있어요. 우주에선 반드시 인간, 알아차리는 인식작용을 하는 인간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지성을 갖춘 인간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주 코드가 누군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이 우주를 인식해줘야 되니까 인간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인식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 의식에서 뭐죠? 대상.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인식 주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지금 존재하니까 여러분 우주가 굴러가죠? 그러면 인식 주체는요, 에고죠. 에고, 사람. 인식 대상은요, 땅. 인식 객체, 땅. 사람이 땅을, 에고가 세계를 인식하는데 요두 개를 통합시켜주는 힘이 필요하죠. 정합성을 맞춰주는 그게 하느님입니다. 신, 하늘, 천지인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세 가지 코드가 필요해요. 하늘, 땅, 사람, 신, 에고, 세계, 신, 영혼, 물질. 요세 가지 코드가 이데아가 있어야 돼. 요 이데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할수 있는 거.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 세계 그래서 이 땅의 세계를 연구하면 주로 과학인데 인식하는 주체 쪽을 연구하면 철학이 됩니다. 철학과 과학은 아기가 맞게 돼 있어요. 왜? 한 원리니까. 철학과 과학은 한 원리니까. 소우주가 대우주고 주체가 객체고 다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속에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 이러면 재미없어요. 충돌하면서 한 덩어리예요. 소우주와 대우주가 충돌하면서 한 덩어리예요. 상보관계. 양자물리학도 입자와 파동이 상보관계. 파동 갔다가 입자 갔다가. 파동이라서 측정이 안 되다가 딱 알맹이로 측정이 위치가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상보관계. 상충상보. 저 미시세계부터. 입자와 파동이 상보관계. 그럼 이 미시적인 세계와 입자적인 거시세계가 또 상보관계. 미신이 거신이 하는 이 땅의 세계가 객체가 그걸 바라보는 또 의식과 또 상보관계 관찰하는 의식과 상보관계 이 전체의 이 형이하에서 에고와 세계가 굴러가는 이 형이하의 세계가 또 형이상의 세계랑 상보관계 태극관 모순론이면 다 통하죠. 지금 알아차리시면서 철학을 연구하시라고요? 딴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바라보는 나, 바라봐지는 너,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지는 너, 견분과 상분, 보는 놈, 보여지는 놈, 요 둘을 묶어주는 하나의 힘. 그럼 천지인이 함께하죠. 신 안에서 에고와 세계가 또한 덩어리. 에고와 세계가 또 신과 또한 덩어리. 요런 게 기본적인 전제로 삶의 기본적인 진리로 탑재되어 있으면 이게 철학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철학자의 삶이에요. 실전적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14조랑 둘이 아니에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 하는 거고. 내 참나의 세계, 내 참나의 신비인 내 소우주를 경영하는 근본 원리가 육바라밀이다 하는 건 여섯 개의 코드, 여섯 개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인과 모든 게 결정돼 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모든 게 결정돼 있지 않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한다. 둘이 상보관계라는 걸 보셔야 돼요. 왜? 상대성 이론은 거시 세계를 다룹니다.
양자역학은 미시를 다뤄요. 미시와 거시가 상충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거시와 미시가 상충되면서 상보관계입니다. 둘을 통으로 씹어 먹어야 돼요. 여기서 양자역학만이 옳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미시로 가면 양자역학이 맞다. 거시로 오면 상대성 이론이 맞다. 왜? 거시 세계로 오면 파동이면서 입자이던 애들이 입자가 된다. 왜? 입자들이 여러 개 뭉치니까. 거시는 입자가 여러 개 뭉치니까 입자들마다 파동이라는 그 결이, 일정한 결이 있는데 입자들 간에 결이 다 충돌하니까 결이 안 맞으니까 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딱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같이 돌아가죠. 우주는 둘다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불확정과 확정을, 인과 세계와 불확정, 확률의 세계를 같이 표현하니까 상보관계. 요두 개를 통으로 못 씹어먹고 누가 맞냐 이짓하고 있으면 우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는 거시 세계죠. 하늘이 여러분 보고 거시 세계 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미시 세계는 측정 도구를 활용해야만 관측할 수 있죠. 인간의 육군 안에 들어오는 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시 세계 무시하지 마시고 미시 세계에서 확률이건 나발이건 거시에 오면 결정나 있습니다. 우주는 결정나 있지 않으면서 미시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결정나는 세계를 가지고 우주를 상보관계로 굴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인식하는 세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내 안에 펼쳐져 있는 게 천지인이 돌아가면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자체를 일단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나작용을 온전히 느끼세요. 내가 경험하는 것. 색깔, 소리, 냄새, 맛. 이거를 못 즐기면요. 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한다고 땅의 세계만, 바깥 세계만 파다가는 내 안에서 이 펼쳐지는 우주의 진리의 작용을 몰라요. 이런 땅은, 땅의 속사정은 영원히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땅의 속사정은. 내 속사정은 내가 알아요. 나는 우주 아닌가요? 자, 얘는 우주예요. 우주라서 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원리를 다 알고 움직입니다. 우주적인 감각을 갖고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감각은 아니지만 우주의 신의 나툼, 참나의 작용으로 움직입니다. 참나는 그 에고의식이 아니에요. 신성이지. 신성한 의식 속에서 얘는 자기 갈길 갑니다. 원리. 각자 일 태극이에요. 얘는 지의 태극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태극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방황 안 합니다. 이거 물에 빠뜨리면 방황 안 해요. 불에 태우면 방황 안 해요. 자기 갈길 가요. 불을 만나면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지? 타지 말라고 했던가 타라고 했던가 딱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우주인데 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죠? 얘네보다 더 소중한 우주의 위대한 분자인데, 한 분자인데 뭐로 보나 얘네보다 더 소중한 분자인데 더 이렇게 고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 피처폰 전화만 걸땐 단순했는데, 원리가. 스마트폰, 어플 뭐 깔아서 쓰려니까 자유도를 주니까 방황하고 있죠. 자유도를 주니까 방황하지만, 우리는 원래 원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우주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도 잡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우주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명상을 한다는 건 우주랑 다시 합치는 작업입니다. 내가 우주다. 그리고 우리 에고는 그럼 뭐 뻘짓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에고는 에고라는 존재의 기본 원리 탐진치로 일관되게 움직여요. 지금 탐진치로 안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탐진치대로 움직이는데 더 고차원 기본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깨어 있어야만 우주에 접속해야만 참나에 접속해야만 이 신성한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덕손실 온다고 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신성하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랑 하나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탐진치라는 게 되게 에고적인 시각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대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주랑 더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려면요. 기본값 하나를 더 줬어야 되는데 깨어있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실전 팁, 눈 똑바로 뜨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눈이 흐릿해지면 다시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신 차리는 작업이에요. 눈을 다시 똑바로 뜨는 초점을 똑바로 맞추는 거.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눈만 똑바로 떠도 돼요. 절대계와 현상계도 대립 관계도 되죠. 계층도 되지만 근데 대립과 계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보 관계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지구의 남북극처럼 우주에 북극에 절대계가 있으면 남극에 현상계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한 덩어리라고요. 둘이를 찢어가지고 계층이냐 대립이냐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대립도 되고 상보관계도 되고 하는. 하지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무예예요. 진리와 현상계는 조금 더 방해되는 게 없다. 한 덩어리다. 진속불이. 절대계와 현상계는 하나다. 불이. 둘이 아니다. 애초에. 둘이 아닌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쪼개다 보면 대립도 되고 계층도 되고 상보도 되고 하겠지만요. 지금 깨어 계시는 게왜 중요하냐? 명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 우주적인 근본 원리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주적인 육바라밀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해놓고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내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우주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주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고 있다. 우주가 양심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있다. 못 보던 현상이다. 에고의 기본 원리인 탐진치로만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에고가 작동하는 거는 지금 몇십 년째 관찰 중인데 탐진치가 다더라. 근데 이 에고에 가끔 에고가 이상한 기특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원인을 잡았다. 깨어 있을 때더라. 그게 자이건 타이건 강제로 깨어나건 자의로 깨어나건 신성이 내 안에서 딱 작동할 때는 다른 기본값이 작동하더라. 요걸 내 안에서 연구해야죠. 이걸 바깥의 사물은 영원히 얘 속은 우리가 모르지만 내건알수 있잖아요. 그럼 내 거를 알아야 얘 것도 안다니까요. 내걸 알아야 내 안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사물에도 같은 원리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도요. 과학도 결국 거죽만 파지 말고 뿌리로 들어가려면 참나를 모르면 과학 연구도 거죽에서 맴돌겠죠. 과학도요. 지금 양자 물리학의 그 대가 있죠. 카를로 로벨리. 그분 책이 엄청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대중도 읽을 수 있게 양자 물리학을. 근데 그분의 결론이요. 자기가 공부한 양자 물리학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우주는 양자들 간의 관계뿐이더라.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 양자들 간의 관계의 흐름,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결국 연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연기론 비슷해지는데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쓴 책의 한 챕터가 이름이 용수보살이었어요. 제목이. 결국 용수보살의 연기론이 내가 연구한 양자 물리학과 가장 통한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물리학 결론도 연기이론밖에 안 된다니까요. 상호작용, 관계성, 연기. 그럼 이 연기론을 우리가 중간파는 또 저희가 중간파 킬러잖아요. 연기론 너머에 뭐가 있다? 연기 또한 참나작용이라는 연기공을 넘어선 더 궁극의 진여공이 있다.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보시면 한 챕터 이름이 나가르주나 용수입니다.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저책꼭 보세요. 강추합니다. 추석 때 저도 적어보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다 썼습니다. 그 결론으로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린 거예요. 철학과 과학을 더 회통시키는데 제가 이번 추석 휴가를 썼습니다. 유불선만 회통해서 안 되나 봐요. 기독교, 힌두교. 에이, 이번 과학까지 만나야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학과의 만남을 좀 제가 타진해 봤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예정된 거죠. 이제 미리 우리가 모순론 이미 질러놨잖아요. 중간파 이미 깠죠. 깠다는 거는 장점은 취하면서 비판할 부분도 비판하고 했죠. 이런 게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연기입니다. 중간파도 비판해봤고 모순론도 세워놨는데 그래서 또 결국은 또 하나로 회통해서 모순 속에서 통합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과학과 철학적 통합에도 지금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늘 깨어서 참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참나가 내 소우주에서 어떤 기본값으로 그동안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던 탐진치가 아닌 새로운 기본값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알아차려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내 영혼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면요. 그냥 벌어지는 일만 연구하면 탐진치만 연구되겠죠. 변수를 줘야죠. 그 변수가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면서 연구하시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그걸 연구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 이상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일은 잔재미로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연구하세요. 그래서 저 지금 과학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은 세상. 저기 이제 용수보살 얘기가 나와서 저걸 추천하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같은 저분이 쓰신 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책도 좋고요. 같이 보세요. 아까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님이 쓰신 그 디팍 초프라 그분하고 당신이 우주단가요? 그거는 딱 지금 우리 입장이죠. 양자도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저분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십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쓴 거예요, 지금 책들이. 그래서 당신이 우주단가? 거기는 결국 우주라는 거는 1인 1우주. 각자 자기 의식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우리의 그 정신 철학이, 유식 철학이 아주 녹아있는 우주론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세요. 그럼 안에서 또 충돌이 나겠죠. 충돌을 즐기세요. 충돌을 제가 즐기는 방법은요. 제 안에서 얘도 얘 얘기 들으면 얘 자명해요. 어, 자명해. 과학자 얘기 들으면요. 과학자 얘기 들어도 자명해요. 너도 자명해. 자명함을 막 키워가다 보면 둘이 막 안에서 알아서 싸워요. 그러다가 껴안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자명한 입장, 깨어있으면서 자명한, 둘 중에 자명하지 않은 소리를 판정만 해주면서, 알아차려주면서, 이건 자명한데, 이건 찜찜한데만 해주고 계속 버티다 보면 껴안고 버티는 게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모순 속에서 회통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께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면 기본값이 바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을 때 나오는 기본값은요, 에고적인 기본값이 아니죠. 탐진치가 아니죠. 인간적인 원리가 아니죠. 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하려는 단순한 탐진치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구현하려는 신성한 공식이, 원리, 근본 원리, 이데아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서. 그게 여섯 가지 덕목, 이니에지나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덕목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발동하는데 얼마나 신성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교도요, 내 안에서 이니에이지가 발동하는 거, 이것만 잘 배양하면 된다가 유교 결론입니다. 내 안에서 양심이 작동할 때내 안에서 이니에이지 원리가 발동한다. 그 원리 발동하는 걸잘 알면 하느님을 알수 있고, 그 이니에이지의 양심을 잘 배양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다.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맹자 짐신장 첫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10년 넘게 달려왔지만, 기본 뼈대는 같지만,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 아시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도입니다. 육바라밀 이니에이지라는 우주적 진리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한 우주적 진리를 알고 사셔야 한생 잠깐 몇십 년, 한 100년 안팎으로 살더라도, 100년 전으로 살더라도, 우주적 진리를 알고 사는 게 옳은 겁니다. 왜? 우주적 진리는 시공불변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건이 시공불변의 우주적 이데아들이 시공 안에서 다양한 보편 법칙으로 다양한 법칙화돼서 구현되는 장입니다. 이 이데아가 구현되는 장이라고요. 구현될 때 모습을 그냥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 법칙들 다 포함돼서요. 그러니까 불변의 이데아가 시공 속에서 날로 날로 새로운 시공 속에서 시공은 결국 관계의 변화죠. 날로 날로 이 관계 안에서 변화 속에서 새롭게 표현되는 겁니다. 불변하는 애가 관계성도, 변화성도 초월된 이데아가 관계성, 변화성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게이 우주 전체예요. 그게 절대계어 현상계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한 덩어리 같지 않죠. 자, 제 몸과 제 참나가 한 덩어리라고 하시면 제 참나는 안 보이니까 둘러 보이죠. 참나가 있더라도 둘인가 보다. 한 덩어리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습, 현상계의 모습, 사와, 일사자 사와, 참나, 진리, 리자 리와 이 사는 둘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지. 지구의 남북극처럼 한 덩어리입니다. 그걸 통 크게 바라보는 시각이 통의식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깨어서 보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랑 한 덩어리처럼 보이실 거예요. 따로 또 같이.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가 되는 묘한 상태. 그래서 둘이면서 둘이 아닌 불의의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요. 참나와 이 현상계를 제가 하나로 묶어버리는 방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한 덩어리가 돼요. 지금 해보세요. 몸과 참나도 한 덩어리가 돼요, 깨어있으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와도 한 덩어리가 돼요. 현상계와 절대계가 둘이 아닌 거 알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인 철학자도요, 그 시대 과학을 벗어나서 말 못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 수준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시대의 과학 수준에 맞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고대 분들한테 첨단 과학을 바라면 안 돼요. 연기론 얘기했다고, 아, 이분들이 막 양자 역학을 알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 시대 과학 수준과 같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예전에도 데모크리토스 이런 양반들이, 아,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불교에서도요, 똑같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사론 보면 우주에는 그 우리 지금 원자급에 해당되는 미진, 미진이 또 일곱 조각을 하면 극미진으로 나뉜다. 근데 극미진 그 미진이 가장 그 최소 단위다. 이 오묘한 얘기죠. 더 쪼개면 극미진으로 나뉘는데 극미진이 독자적으로 존재는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극미진 일곱 개가 뭉친 게 미진인데 이게 만물의 기본 원자다. 이런 각각의 원자론이 있습니다. 마치 원자와 소립자 관계 같은데요. 각각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직관하는 게 있어요. 우주의 기본 과학적 세계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게 그 시대 전반적 과학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 과학 수준과 철학은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철학은 뭘 맡았어요? 우주 보편의 진리를 탐구하는 걸 맡았어요. 과학은요, 그 시대의 그 발전상을 계속 이제 선도하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과학적 진리와 시공을 초월한 철학적 진리가 크로스돼야 돼요. 철학도 불변의 세계만 다루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철학은 불변의 철학적 진리가 변화하는 이 물질적 변화에서 어떻게 물질적 그리고 인간관계적 변화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항상 이 시대 문명의 발전상에 그 둔감하면 안 되겠죠, 철학이.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도 항상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과학과 철학은 하나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능원경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극미진도 또 일곱 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허진이라고 이웃린자거든요. 허공에 이웃해 있는 거의 공에 가까운 입자다 해가지고 인허진이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네, 아무튼 과학과 철학을 다본 소감이 어때요? 철학이 심리 쪽이면 과학은 물리 쪽이죠. 철학이 보는 자, 우리 쪽이라면 과학은 저기 객체 쪽이죠. 서양 철학에 멋진 말이 있어요. 서양 철학에 요두 개를 통합한 말이요. 인식론과 존재론이라고 하거든요. 인식하는 우리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입장, 요거를 견분과 상분인데,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요, 뭐로 대표해서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그 객관적 존재론을 대표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가요, 존재론과 인식론을 포괄하는 서양 철학의 모토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요게 있는 그대로 쪽이 과학이면, 우리에게 쪽은 철학이겠죠. 둘로 또 나눠보자면. 이게 상충하면서 같이 간다니까요. 있는 그대로와 우리에게가 하나로 굴러가는 게이 우주고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지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지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오감 정보와 우리에게 쪽에 가까운 언어. 언어는 객관적 세계에는 없잖아요. 객관적 세계에서 재료를, 오감 재료를 취해서 언어라는 우리의 재료를 섞어서 이 세계를 만듭니다. 지금 언어 없이 세계가 여러분 마음이 굴러가세요? 언어 없이? 이거에 대한 언어 없이?
컵이란 언어 없이 이걸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주는 벌써 언어와 세계가 만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벌써 있는 그대로와 우리에게 존재와 인식, 견분과 상분이 만나면서 굴러간다. 그런데 이 있는 그대로만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가 내가 경험한 내 의식에 원자가 지금 내 눈을 때리고 원자가 귀를 때려가지고 소리와 오감 정보를 얻는데 모두가 다 원자의 작용이거든요. 그 원자 작용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이 세계를 뇌에서 구성하죠. 과학적으로도. 그럼 뇌에서 구성된 세계만 우리는 인식 가능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 뇌에서 재구성된 거와 바깥에 실제하는 게 있겠죠. 이게 다르죠. 이두 개가 또 상충관계라니까요. 상보관계면서 같이 굴러가면. 다 껴안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세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주가 그러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주의 의지입니다. 이게 천명. 하늘의 뜻인데 어떡합니까? 요게 보이시죠? 요게요. 빛을 받아가지고, 이 마우스의 원자들이 이 빛을 받아가지고 흡수하지 못한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을 때려서 이렇게 검은색, 회색이거든요? 그럼 얘는 원래 뭔 색일까요? 찐 있는 그대로 얘는 뭔 색일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히 내 눈에 이 원자가 때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원자가 눈을 때렸는데, 내 뇌에서요, 이 색을 지금 실감나게 구성하는 건또내 의식작용입니다, 사실. 이게 다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냥 쉽게 원자가 때려서 이 뇌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하는데, 더 근원은 그것도 의식작용이라고요. 의식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펼쳐질 겁니다. 왜냐, 우리 꿈꿀 때는 더 실감나게 이거보다 더 화소 높은 영상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1인 1우주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 언어와 내가 경험한 오감의 이 결합은요, 지금 나만의 것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우주가 있지만 알수 없습니다. 누구도. 근데 누구나 경험하는 건 주관적 우주입니다. 근데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주관적이지만 맞춰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주관적이지만 서로 맞춰보니 공통적인 게 확보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과학도 이 객관성에 기반한 거지, 기본적으로 모두 과학자의 주관적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양자물리학자의 그런 우주론마저도. 그러니까 누가 경험하든 우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이것까지 없다고 안 해요. 이것까지 없다고 하는 유식론자들도 있지만, 관념론자도 있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객관 세계가 있는데, 그 객관 세계도 인식하는 주체인 나와의 관계, 견분과 상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게 지금 내 우주인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논리랑 맞죠? 파동이며 입자인, 그리고 일체는 관계인데 관측을 통해 입자화되고 존재화되는 거. 사건이 관계를 맺는 사건밖에 없는데 관계의 어떤 시점에서 사물화되는 거. 딱 떨어지는 입자처럼 딱 독립된 것 같이 존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상보관계죠. 그래서 객관적인 우주가 있지만 관측하는 내가 있음으로써 나만의 우주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우주적인 신비고 기적이에요. 지금 경험하시는 거 하나하나 놀라운 안목으로 깨어서 몰라 괜찮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시지 못하고 양자물리학이니 철학이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송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우주가 찐이다. 가장 리얼한 우주다. 이게 온 우주의 모순성이 종합돼서 나타나는 신비 우주다. 참나와 현상계가 서로 협력하고 주관과 객관이 협력해서 펼쳐지는 게 지금 내 우주라니까요. 이 우주를 누리셔야죠. 자기 우주를 그럼 이제 어떻게 경영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말한 일체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내 참나의 신비다. 내 우주의 실체인 참나의 신비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이 참나의 세계 어떻게 경영할 거냐? 우주의 창조 원리 이데아에 맞게 경영해 보자. 탐진치도 우주의 이데아다. 탐진치 경영을 많이 해봤으니까 더 고차원적인 원리인 더 우주적인 원리인 육바라밀로 한번 경영해 보자. 이러면 내가 이건 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리를 쓸 때마다 내 우주가 거룩해지고 신성해진다.
이것도 같이 써보자예요. 이것만 쓰자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 원리도 우리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신의 원리가 작동할 때 결국 우리 에고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에고의 기본값인 탐진치랑 교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작동합니다. 두 개의 기본값을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 있게 쓸 거냐. 이때 되도록이면 참나의 기본값, 우주적 신성의 기본값이 51% 이상만 되게 해주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 늘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할 때마다 좋은 인과가 펼쳐지고 그렇게 못할 때 부정적 인과가 펼쳐지는지 실제로 관찰해보자. 믿으라가 없어요, 저는.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봐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믿음은 저는 저를 믿을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오히려 과분합니다. 참나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실험한 내용을 믿으세요. 그게 과학자적 믿음이죠. 학자적 믿음입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뜰 걸 믿어요. 왜? 아니까. 그리고 끝없이 경험해봤으니까. 체험과 개념이 만났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명한 믿음을 키워가세요. 날마다 실험해보시고 연구하시면서 내 우주를 보세요. 불교식 말로 내 우주를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돼요? 진리대로 살아보시면서 육바라밀의 지혜와 실천 능력을 끌어내서 내 우주를 어떻게 해요? 장엄하게 장식해보세요. 내가 진리 하나 할 때마다 내 우주는 고급져집니다. 내 우주를 경영하는 진리가 내 우주의 법이 내가 입법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드는데 내 법계의 법을 내가 세우는데 법이 고급진 법이 세워지면 고급진 법이 다스리는 왕국이 됩니다. 나만의 왕국, 내 우주. 내 우주를 경영하는 법이 더 우주적 진리에 부합할수록 더 고급진 왕국이 되겠죠. 더 자유로운 우주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왕국이 나라가 펼쳐지겠죠. 내 우주에서 이런 만들어지는 이 진리의 나라가 신의 나라고 정토고 천국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내 우주에서 만들어내요. 내 우주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내 카르마를 경영하고 내 우주를 관리하고 내 우주를 멋지게 장엄하게 장식해보세요. 뭐로요? 육바라밀의 진리의 인식, 지혜와 육바라밀의 진리의 실천으로요. 인식과 실천으로. 알고 행하는 걸 통해 내 우주가 나날이 나날이 랩업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도로 자기 우주를 랩업시킨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결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